지난 7월 21일 화요일 정글의 법칙 20기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정글의 법칙은 20번째 시즌 특별판으로 판타지 왕국이라고 불리는 브루나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정글의 법칙 최초로 왕국 생존에 펼치게 된 20기 병만족, 야생의 풍경과 왕국이 전하는 이국적인 모습을 함께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을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이, 진짜 해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헤드헌터들이 있다고.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번 멤버들이 와서 어떻게 신기해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그 모습이 저는 더 신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존 정글의 법칙과 달리 전후반으로 나눠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 정글에서의 생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히든 킹덤을 접수하기 위해 후발 주자로 나선 8명의 라스트 헌터. 헌터의 본능을 깨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붉은 강의 전설, 고래 메기와의 사투를 벌였는데요. 메기. 그다.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안 다치고 유쾌하게, 안전하게,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황금제국 브루나이에서 펼쳐지는 왕들의 어드벤처, 정글의 법칙 히든 킹덤. 오늘 밤 10시에 방송됩니다.